너무 두렵다. 수능이 공정한 줄 알았다. 맞다, 공정하다. 아, 근데 이번에 복수 정답 나왔어. 제가 그 오수설 그 7편 올라간 거 있어요, 얘들아. 오수설 7편 올라간 게 있는데 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현역설은 연대녀로 서사가 진행이 돼. 그리고 재수설은 고대녀로 서사가 약간 진행이 돼. 그러니까 그때 못 풀었던 거를 다시 풀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양재배성 썰부터 했잖아. 그 1, 2편 다들 보고 오셨죠? 레전드 빌런들. 때는 바야흐로 이제 2014년 11월 수능 끝나고 12월로 갈게요. 그때 제가 어떤 감성이었냐면 고대녀하고 이제 사귀는 거 오피셜 뜨고 나서 이제 둘이 이제 계속 논술을 보러 다닙니다. 논술 딱 보러 다녀요. 근데 아마 제가 서강대 고대 이렇게 세 개 봤을 거예요. 비슷한 그 입결을 가진 학교들이 논술 날짜가 비슷한 거 알아? 나 여기 쓸라 했는데? 아 겹치네. 아 짜증나. 아 육논술 못 쓰네. 야 육논술의 전사들 아시죠? 육논술의 전사. 오케이. 자 연대부터 가자. 연대. 연대. 뭐 고대 페이지에서 오케이. 상대. 야 자. 자 육논술 전사 레전드급. 정시파이터 애들이 마지막 7월하고 8월에 정신 차리고 논술 일주일에 한 번씩 학원 다니기. 그럼 논술하고 가면 어떤 얘기해? 조교님들이 야 너 글 되게 잘 보자마자 아니 누가 봐도 글은 야 처음부터 글을 누가 잘 써요? 아니 무슨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자기 얘기했잖아. 안녕 나는 투벅조다. 오늘 포켓몬스터 봐서 너무 행복했다. 엄마 고기 사줘. 자 아니 유치원 일개장 감성인데 도대체 어떻게 논술 잘하냐고. 논술하고 딱 가면 이 감성이죠. 1번에 천자 쓰고 연대 같은 경우 천자 쓰잖아. 그 시간 안에 천자 못 써요. 막말로 그 자리에 여도 김난도가도 첫날은 못 써. 20살 시즌 김난도가도 힘든 그 감성. 대치동 로고스하고 딱 가가지고 논술 딱 쳤어. 첫날에 조교님이 그 안경 딱 쓰고 채점을 딱 해주잖아. 근데 내가 850자 썼잖아 첫날에. 850자 썼으면 딱 첫날에 뭐 글 잘 쓴다. 야 너 이회수가 될 상이야. 거의 뭐 정우성이야.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가. 갑자기 그 학원에 VIP 혜택을 받습니다. 야 너 잘할 거야. 너 나중에 내가 저기 뭐 한양대 로스쿨 다니는데 너 좀 꼭 와라. 저요? 저 고대 로스쿨 갈 건데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러면 고대 로스쿨에 나 아는 애들 있으니까 고대 로스쿨에 나 아는 애들 있으니까 저기 그거 내가 연결시켜줄게. 이러면서 학원을 계속 다니라고. 정시 파이터 애들은 거기에 근데 혼랑? 정시 파이터 애들 내가 너네 두 번째 갈피퍼 그냥 부셔줄게. 짝딱 말씀드릴게요. 자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야 민성아 너 저기 뭐냐 정시만 해도 되겠니? 야 그래도 어떻게 수시 하나 저기 뭐 경북대는 넣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선생님 아니요 아니요 전 정시로 오늘 고려대 갈 거예요. 민민이는 영상 봤는데 아주 공부 자국 쩔던걸요? 자 저는 연고TV 갈 거예요. 현재 수능 3434 평균 성적 평시조야 인정? 근데 자신감만큼 조나모야 인정하시죠? 자신감만큼은 지금 스터디코드 물려받아도 바로 직문죽단 나와. AI 직문죽단.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전두엽을 뜯어볼까요? 너무 두렵다. 수능이 공정한 줄 알았다. 맞다, 공정하다. 아, 근데 이번에 복수 정답 나왔어. 수능은 공정해. 수능은 공정해. 나는 잘 볼 거야. 나 국어 이해왕. 아, 복수 정답 나왔어. 이 드라큘라 감성. 그만해, 니네 진짜. 솔직해지자, 우리. 응. 우리 솔직해지자. 왜 와리 가리쳐? 응. 전화데이트 할 때도 마찬가지야. 형, 나 정시파이터인데요? 그러면서 약간 숨소리. 구급대원 차 위기탈출 넘버원 감성. 형 나 정신 파이터. 자 이거 왜 호스무러 지금. 자 여기서 굉장히 떨리잖아. 그래서 7, 8월쯤에 눈을 뜨고 학원을 그렇게 간다니까 애들이. 너무 떨리니까 딱 가가지고 그 달콤한 말을 얘네가 싹 녹는 거야. 우리 정신 파이터들이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앞에서는 거의 스트리트 파이터 4이거든요. 오와 정시 만점 이러면서 각종 상상을 다해. 머릿속은 풀하우스야 인정하시죠. 머릿속은 이미 선글라스 썼고 화려한 조명이 날 비추고 있어. 인정하시죠 이 감성. 예 이미 머릿속은 저기 나쁜 남자야. 그러한 그 친구의 그런 전두엽에 있어서 딱 논술학원 갔을 때 마음이 화를 놓잖아. 야 너 솔직히 불안하지. 조교님들이 말을 얼마나 여러분 글 잘 쓰는 사람이 말도 잘하는 거 아시죠? 딱 상담하고 나면 몸이 사르르 녹잖아. 예, 사르르 녹잖아. 네네. 그러면 논술 어떻게 지금부터 시작? 그럼 너 지금부터 할 수 있단다. 갑자기 뚝딱이 아빠가 나오는 거야. 그럼 학원 복도에 이렇게 앉아있잖아 둘이. 그 4층 감성 그 던킨 도너츠 위층 그 감성 아시죠? 던킨 도너츠 위층 그 시대인지 밑에 고 감성. 예, 로고스 딱 거기 옆에 앉아있으면 화려한 조명 비추고 아 진짜 이제는 진짜 잘할 수 있어. 야 연대 논술도 역전하게 왜 이렇게 많은데. 우리 작년에 연대 논술 준비한 애들 다 붙었어. 두 명 준비했어 2명. 연대 논술 자기만의 2명 준 경희대 논술만 준 2명 준비했어. 다 붙었어. 100%야 김주영이야. 야 자기 데이터는 김동욱이야. 김주영 선생님 스카이캐슬인데 2명 썼어.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 2개 갈 수 있다. 너 갈 수 있다. 너 갈 수 있다. 아 진짜요?
야, 연대원수 최저 없잖아. 맞아요. 맞아요. 너 수능 등급이 아까 써준 거 보니까 좀 그렇던데? 맞아요. 야, 그러면 논술로 뒤집어서 우리 한번 역전해보자. 어, 그래서 나중에 로스쿨도 오고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자, 요 감성. 어, 논술로.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무튼, 어. 논술로 확 마음이 녹잖아. 논술을 제가 그 재수할 때 그 논술학원을 저는 안 다녔지만 다니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 다니는 애들이 되게 많았고 저 같은 경우는 학종도 썼어. 마지막에 이제 알겠지만 학종 똑같은 자소서로 썼단 말이야. 똑같아. 떨어지고 어쨌든 수능은 이제 어느 정도 망하고 이제 제가 그때 커트라인이 한 중경외시 정시로 나왔으니까 이제 위에 그 논술들은 다 보러 가는 거죠. 고대녀하고 이제 보러 가는데 아니 논술 문제가 이제 너무 어려운 거야. 그 당시에 뭐 대권 이제 그 정책 지지도 분석해가지고 뭐 A안 정책 B정책 시정 그 늘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정당 분석 180석 150석 어떻게 어떤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다당제 양당제 하나도 안 궁금해. 다 분석을 해버려. 딱 나왔어요. 고대녀한테 잘 봤어? 아 나 너무 어려웠어. 그래 우리 서강대하고 고려대가 남았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볼까? 밤새 또 통화한 다음에 그 다음날 서강대 논술 딱 갔어요. 서강대 여러분들 딱 들어갔을 때 교문에 서강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북유럽 느낌이랄까? 추운 벽돌 그러니까 약간 나니아 연대기 느낌이야. 서강대가 서강대 목표로 하신 분들 계시죠? 약간 나니아 연대기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막 크진 않은데 딱 들어갔을 때 추운 그날이고 12월달 딱 추운데 숲풀 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약간 뱀파이어 같아. 약간 창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논술 그 내가 이거 진짜 소신 발언 한번 할게. 논술장에 사람이 딱 난 싸이 콘서트인 줄 흠뻑쇼인 줄 아니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 감성 아직 서강대 입구 있잖아. 거기 딱 내린단 말이야. 내리면 자 이 감성 아세요? 킹덤인 줄 알았어. 움직일 수가 없어. 전화 아 그래 야 우리 미선이 치니까 좀 저기 자 나중에 전화할게. 아 야 우리 논술 저기 정말 애 쳐야 되니까 아니 어머님들 아니 애 다 컸잖아요. 어떤 뭐야 삼수생 사수생 형님 옆에 있는데 어머님이 거의 저기 뭐 애를 이러고 가 어떤 집은 나 깜짝 놀랐어. 나 수능 만점자인 줄 서강대 논술 딱 치러 거의 내렸거든. 딱 내렸는데 나 야인시대인 줄 저기 뭐냐 나 기차놀이 나 뭐 고현전 한 줄 알았다. 애 옆에 저 할머님이 있어. 저 할머니 옆에 할아버님 있어. 할아버님 옆에 아버님 있어. 아 뭐해. 야 손주까지 다 따라와. 야 왜 잔치나 재롱 잔치 났어? 오늘 돌잡이 할 거야? 왜 그래요? 사돈의 팔정까지 다 따라와요. 아니 나는 내가 그걸 한 번 본 게 아니야. 저는 여자친구와 같이 보러 왔으니까 어떻게든 인파를 이제 우리도 이제 기차놀이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봤어요. 딱 들어가서 이제 그때 한 몇 분이었죠? 135분이었나? 딱 시간 재고 푸는데 거기서 또 교수님이 뭐라 그랬지? 딱 두세 분 들어오잖아. 두 분은 딱 감독하고 한 명은 딱 교수님 그 서강대학 교수님 딱 들어오거든요. 서강대학교 연역을 얘기해줘. 어떻게 또 입학을 드렸고요. 우리 서강대와 서강의 자랑으로서 그때 당시에 또 그 박근혜 정부였나요? 연역이 또 휘황찬란해. 바바바바바 얘기해주면서 지금 뭐냐 펜슬 들어야 되거든? 연필 들기 5분 전까지 계속 얘기. 서강대학교는 개교 이래 엄청 엄청난 발전과 이제는 융복합 시대를 대비한 학과의 개설로 너무나도 바람직한 학교입니다. 자, 이 학교에 입학을 꼭 하시고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꼭 경쟁률 40대 1! 거기 70명 중에 한 명 합격해! 80명 중에 한 명 합격!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여기서 무슨 수재 났어? 여기 이방원이야? 여기 유시민도 있어? 내가 봤을 땐 그 교수님 말씀대로 타면은 거기 유시민, 이방원, 진중권, 전원채 다 나와야 돼. 그 사람 말 맞다면 거기 다 나와야 되잖아. 그 중에 두 명도 합격되잖아. 보통 80명 중에 두 명 40대 1인데 얘들아. 저희가 경영 썼나 그랬어요. 경영 그 감성 아시죠? 숫자 제일 많으니까 내가 여기 못 들어가겠어? 이미 머릿속에 MT 다 그려지는 그 감성. 내가 여기 못 들어가겠어? 160명 안에? 야 너 논술 어딨었어? 나? 나? 나 경영. 약간 경영이라고 뱉는 순간 내가 이미 그 학교에 있는 것 같고 거기 교수님들 한 3명 정도하고는 아울룩 메일 주고받는 그 감성. 나 경영? 연대는? 어? 경영? 나 올경영이야. 경영 쓴 걸 약간 너무 자뻑해. 그거 이제 끝나고 나서 만났어. 여자친구 딱 물어봤죠. 아 문제 너무 어려웠는데? 서강대 논술이 정말 어렵습니다. 서강대 나 깜짝 놀랐어. 아 도표 통계가 사회문화 그 20번 문제에 제일 어려운 문제 5개를 해부해가지고 붙여놓은 느낌이랄까? 어우 그 표가 그래프가 서강대 끝나고 이제 마지막 고대 딱 가는데 거기 어머님들 이미 신났어. 아유 고대 막 사진 찍어. 셀카도 한번 찍으시고 미선이 아빠 빨리 찍어야 빨리 찍어야 아 우리 빨리 찍자 우리 애 여기 곧 저기 간다 그러면 애 표정만 축상해. 애 표정 옆에 야 빨리 찍어 민기 아빠 빨리 와 빨리 와 민기 아빠 빨리 와. 우리 애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들어가야지. 요 감성. 저도 경영 봤거든요. 저도 경영 봤어요. 아니 경영 많이 뽑더라고. 약간 경영 쓰고 싶어지던데. 오케이. 경영 건물이 살벌하잖아. 거기 올라가면서 약간 지금 나는 추리닝을 입었지만 이것이 언젠간 청바지로 바뀐다는 그 감성. 예, 언젠간 정장바지로 바뀌잖아. 그 고대 논술 폐지되기 전에 어떤 감성인지 딱 말씀드릴게요. 프랑스 바칼레로리아. 더불어 사는 삶을 이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자인으로 기술해보세요.
기준이 없어. 그리고 가나다. 그리고 2번 문제 그렇죠. 수리논술. P는 50Q 플러스 100 수요함수와 공급합수 사이에 자중손실을 구하고 와우. 와우 와우. 인문논술에서 털리고 제가 그때 한 550자 썼나요? 근데 거기에 꼭 포기한 애들 있잖아. 저 맨 뒤에 3명 딱 포기하고 있다가 논술 어떻게 쓰고 와. 안녕하세요. 꼭 오고 싶습. 이거 하지 말라 했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겨울답지 않게 상당히 따뜻하네요. 내년 3월 제 입학 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신 나간 애들. 갑자기 유희열의 스케치북. 갑자기 성시경. 그래서 딱 끝나고 나서 또 물어봤어요, 중한테. 또 어려운데? 어려웠어. 논술이 끝났습니다. 그때 당시 양재대성 건물이 이제 허물어지고 지금 건물이 약간 그 란제리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정치상담 일주일 전에 이제 발표가 난단 말이야. 그 친구랑 거의 그때가 사귄 지 거의 한 15일 됐나? 삼논술 맞죠? 삼논술? 삼광탈. 휘황찬란한 3월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아쉽게 됐네요. 김민우 귀하님은 너무나도 아쉽게 운이 안 좋아서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불합격만 빨간색 뭐야? 그냥 불합격이라고 얘기해주지. 처음엔 합격인가? 누가 보면 합격이야. 누가 보면 전액장학금이거든? 누가 보면 총장하고 악수하는 현장도 만들어줄 것 같아. 근데 내려갔을 때 불합격. 우렁찬 느티나무 아래 우리 학교는 개교 이래 발전해왔습니다. 엄청난 인력들을 바탕으로 재계와 정치계, 문화계 등에서 엄청난 인력을 배출해왔으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자자. 그때 당시 우리가 그 투썸에, 강남역 투썸에서 둘이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투썸에 그 컴퓨터 있잖아. 공용 컴퓨터. 그걸로 딱 확인하고 얘는 이제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둘이 같이 확인하지 말자. 떨어져서 확인하자. 그래서 저는 확인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1층으로. 1층으로 아주 내려왔는데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도 그러면 광탈이고 아 비슷하니까 가서 봤는데 서강대하고 고려대에는 이제 걔가 합격을 한 거야. 근데 울고 있네요. 여자친구가 또 기쁨. 너무 기쁘잖아. 근데 눈물이? 야, 그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란 시가 떠오른 순간이었을라까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쁜데. 분명히 기쁜데. 끝! 복합적인 감정. 그리고 우리는 30일 뒤에 헤어지게 됩니다. 예. 물 좀 먹을게요. 기억이 또 떠오르는군요. 이거 실검 떴다 거짓말 치는 거 이런 실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억울한 걸 좀 말아. 야 좀 사람 속일 걸 속여라 좀 제발.